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동력 예치기 관리기 식으로 달렸는데 앞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풀베는 용도인데 지금 라이그라스 심었는데 갓 돌리기에 딱 좋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오면서 방천에 한 바퀴를 올려가지고 대각선으로 깎아주면은 또 깔끔하게 깎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 번을 깎았습니다. 한 번은 지금 이 터거리 때문에 밑에서 한번 깎고 바퀴를 하나 태워가지고 대각선에서 한번 깎아가지고 깔끔하게 지금 깎았습니다. 자, 이제 플론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도 받아가고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는 논바닥 옆으로 해가지고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바퀴 하나를 태워가지고 대각선으로 가면은 그래도 애지간히 깨끗하게 깎입니다. 처음부터 대각선을 깎으면 얼마 안 깎여가지고 앞뚝하고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논하고. 지금 이 풀 갓 돌리는 이유는 풀 베는 기계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앞쪽에 칼이 닿으면은 손상이 많이 되니까 일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이 대각선만 깎으면 바로 밑에가 논뚝하고 앞뚝하고 논바닥하고 같이 있는 데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깎은 의미가. 그래서 한번 깎아 놓고 대각선으로 한번 깎아 놓으면 나중에 분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따, 끝났습니다. 농촌브라더 풀 갓 돌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썼다. 어우, 애초기로 하려면 이거 튀지 않았는데.